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늘을 언제 보셨습니까?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활기찬 봄이 왔습니다. 하늘도 정말 파랗고 이쁘죠? 조금만 더 있으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할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있는 풍경은 뉴욕의 국립도서관입니다. 지난 겨울 미국에 사는 누나를 만나고 뉴욕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구경을 많이 하고 왔지요. 뉴욕의 풍경은 현대적인 건물과 과거의 전통스러운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세련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름다운 색을 구현하는 게 화가의 큰 역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뉴욕의 하늘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림으로 꼭 남겨보고 싶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연한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칠해줍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을 어떻게 해야 더욱더 감동적으로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을 듬뿍 사용해서 칠해줍니다. 해저보는 노을은 아주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죠. 밝은 파랑색을 핑크색과 잘 어우러지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여행지에 낯선 곳은 항상 호기심을 유발시키곤 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틀린 것들에 관심이 참 많은데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표지판도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다 묘사할 필요는 없어요. 자칫하다가는 세밀화나 일러스트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간판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여기가 그 유명한 5번가 에비뉴입니다. 뉴욕 패션의 거리하면 바로 이 5번가죠. 조금 더 올라가면 뮤지컬의 거리인 42번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는 건물은 뉴욕의 국립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의 마스코트가 사자인 것 같네요. 표지판에도 사자의 모습이 살짝 보이죠. 이 도서관은 고대 그리스 형식의 건축물인 듯 합니다. 특히 도서관 외부에는 이 도서관의 상징인 사자 조형물도 있고 여러 조각상을 사이사이에 연출해서 꾸며놨죠. 기둥도 참 멋스럽습니다. 길바닥도 오래돼서 닳고 다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좀 거친 붓터치로 예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뉴욕의 하늘이 참 멋졌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들이 하늘에 가득할까? 한국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연 날이 많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지면서 어둑어둑해지는 느낌을 좀 더 주도록 하죠. 좀 더 깊은 푸른색을 더 칠해줍니다. 가로등도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합니다. 아직 완전한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등에서 흘러나오는 미묘한 빛을 연출해야겠죠. 처음에 지나가다가 여길 보고 무슨 박물관인가 생각했었는데 바로 이곳이 국립도서관이었습니다. 규모도 그렇지만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웅장하고 고풍스럽기가 이를 데 없죠. 안에 들어가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냥 건물 하나가 예술품 같아요. 특히나 운이 좋게 여행 기간에는 도서관의 소장품들을 전시해서 관람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소작품들도 정말 대단했죠. 지난 영상에도 도서관 소개를 하면서 내부 풍경도 담았는데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의 해질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고풍스러운 건물. 뉴욕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시인가 봅니다.